안녕하세요. 포세븐의 워낙만장기 제52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이없게 패배를 했고요. 이번에는 네, 8승 9패로 다시 이제 전적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아, 조금만 집중하면 이길 수 있는 장기들을 자꾸 이렇게 허무하게 치니까 좀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번에 54번째 태국은 더 깊이 생각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요. 네, 워낙마 이번에는 4단이네요. 아, 광고가 네, 많이 뜨네요. 카카오 장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진을 저렇게 갖추네요. 안으로 쓰는 형국으로 갖추면은 저는 그냥 원앙마 포진을 빨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포진이 이게 마가 올라오는 포진이어서 아,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제가. 자, 이제는 워낙마 포진을 갖춰도 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사되네요. 상이 빠져버리니까 둘수 있는 수가 조금은 차가 열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런스트 선수가 아니고 장기가 마구마구 휘둘립니다. 아부터 치우고요. 살려야 될것 같고요.
방법이 없는 것 같죠? 네, 요 판도 졌습니다. 오늘 자꾸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제가 실수한 부분은 하나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도 아까 차가 먼저 나갔었는데 못 나간 거는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었나요? 아, 그래서 궁이 내려왔을 때가 좀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고요. 여기서 상사대가 대분으로서 사가 하나 죽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도 제가 실수한 건데,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계산이 잘못된 건데,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수가 저에게는 좀 아픈 수입니다. 자, 이렇게 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먹네요. 안 좋은 수네요, 이 수는. 다시 보면.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먹고요. 그러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먹는 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먹는 것보다는 점토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러면은 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온다거나 이렇게 못 오니까 근데 어떤 수를 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넘어와서 수비벽을 이렇게 지금 왼쪽에 벽을 갖추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까 이쪽이 지금 저 사가 하나 죽으면서 수비벽이 너무 얕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지금 이수는 너무 과감한 수였고 여기에서 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쉬운 수라고 할수 있는데 저 상에게 걸려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단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안 가겠죠?
이런 수들이 그러니까 병이 5개가 있어가지고 네 수비벽을 좀더 알차게 갖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이런 스트리 이게 수가 참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장기인데 이게 생각을 깊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런 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피하면 끝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형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결국은 이제 외통수가 끝이 났는데 외통수가 아니고 시간표로 끝이 났는데 이 수도 지금 보면 네, 여기에서 제가 홀을 안 넘길 수가 없는 게 홀을 안 넘긴다고 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초반에 상에게 4를 바꿔준 거, 그 다음에 4로
말을 잘못 취한 거, 네, 그두 수가 이번 대국의 가장 큰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지금 말도 잘안 나오고, 입회하니까 기분도 우울하고, 그러네요. 지금 기분 같아서는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패만 더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컨디션상 참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참도록 하고요. 포세븐의 워낙 만창기 52회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